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수지 올가 교육의 중등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이런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타의 학원들이나 아니면 학교나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학원이 준비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에 이제는 지금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학교를 안 가고 있고요. 지금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몇분안 되는 동영상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걸 가지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중에서 중간고사는 지금 보지 않지만 기말고사는 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말고사의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자,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중1, 중2, 중3 각 학년별로 어떻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중1부터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1은 보시면 중1을 잠깐 이 내용이 뭐냐면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일단 독서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운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 독서는 우리 학습과의 관련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금 일단 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학년제에서 각각의 진로를 찾고 또 그럼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독서를 하는 것을 서울대학교는 추천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 아이들도 어느 정도 책은 열심히 읽어줘야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별 독서 목록 카드라고 해서 그 학생이 우리 학원에 책을 읽고 그 아이가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과정에서 그 아이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첨삭된 독서 목록 노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어머님과 그리고 선생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일단 독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1은 아무래도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결정한 다음에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저희는 일단은 정규 수업 중1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그 국어, 일단은 그 수능이라는 체제와 그 대입에 관련된 내신이라는 체제에서 봤을 때, 일단 저는 중1을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밑바탕이 되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볼것 같아요. 보면 될것 같은데, 자,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의 주요 내용들은 자, 일단 논리와 사고의 내용과 독서와 사고, 그리고 국어, 그리고 어휘. 이게 정규 수업의 메인으로 되어 있어요. 중1 아이들은 일단은 국어도 중요하고 또 책을 읽음으로써 거창하게 사고력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독서를 하는 것은 그 아이의 배경 지식도 키워주지만 이런 배경 지식이 결국 수능을 볼 때 비문학이라든가, 특히 비문학이죠. 특히 비문학적인 영역에서 긴 글을 읽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것들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조금 잘안 보이실 수 있어요.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 링크에 보시면 거기에는 안내문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안 보이시더라도 그것을 한번 같이 나중에 더 자세히 볼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은 이렇게 자, 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1학년 때는 없는 국어 공부도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정규 수업이고요. 저희의 그 도서는 1년의 과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아이들이 읽어야 될 책들을 조금 영역별로 또 아이들의 어떤 수준별로 조금씩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1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자, 중간에 보면 이제 클리닉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클리닉은, 중1의 클리닉은 단순히 국어만 진행하진 않습니다. 아, 국어도 진행하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좀 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 클리닉이라는 것은 그 개인별로 아이가 원하는 그 욕구? 뭐 욕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더 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더 성장시켜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수로 이루어지고요. 거의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클리닉을 이용해서 본인이 더 관심 있는 부분과 아니면 본인이 더 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보강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1의 수업은 크게 보면 정규 수업의 3시간과 그리고 클리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중1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일단 글을 잘 읽고 제대로 읽고 어느 정도 쓰기가 가능하고 그러면서 국어 공부에 대한 기본을 학습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중등에서 책을 읽고 뭐 물론 책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무래도 입시 쪽에 많은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이게 그 중1 때 열심히 책을 읽었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중3이 됐을 때 비문학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그 영역에서 그 자신의 그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 보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서는 좀 비문학 영역이나 또 뭐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본기도 하고 또 1년 동안 공부를 국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물론 합니다. 합니다만 시험을 보지 않으니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아주 뭐 절실함을 느끼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어머님들도 제가 보니까 중2 때는 이제 내신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국어 공부 쪽으로 많이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건 뭐 국어만의 문제가 아니죠. 다른 과목들도 시험을 다 보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배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보다 더 많은 독서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은 국어 공부도 특히 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닉은 뭐 그래도 대부분이 국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중1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들어와서 중3 때까지 중등의 어떤 클리닉 뭐 비문학을 하나 선택했으면 그 비문학이 1권, 2권, 3권, 4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이 아이가 비문학 하다가 나는 다른 것 좀 할래 문법을 좀 하다가 다시 오더라도 그 영역의 책투에 맞게끔 아이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1 학생들은 좀 더 종합적인 학습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서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정상적으로 학원에 등원한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학원에 등원하진 않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받고 그리고 선생님이 1대1로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그 아이와 1대1 피드를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학원으로 와서 수업을 받는 경우를 가장 추천하지만 요즘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아직은 선택하기가 좀 그러시겠지만 학원에 만약에 문의를 주시면 우리는 그 동영상 수업과 병행하여 그 1대1 클리닉 수업을 진행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원에 오게 되는 학생들은 뭐 그건 뭐 말할 게 없겠죠. 그냥 다 같이 열심히 수업 받고 이런 어떤 종합적인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1은 자세한 사항은 항상 학원에 전화 주시면 담당 선생님이 자세하게 또 상담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 2학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학년은 이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2학년은 시험을 보지 않아서 중간고사를 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존의 독서와 논리 그리고 중등국어 그리고 어휘에 대한 그런 종합점검 이 시스템으로 갔지만 지금 이것은 이런 수업은 계속해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 바로 이 내신 시험이 바로 문제입니다. 내신
자, 대신을 보게 됐을 때 기말고사가 됐을 때는 범위가 어마무시하겠죠. 그리고 중2 아이들은 첫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항상 이 그 내신이라든가 뭔가 시험에 대한 첫 시험에 대해서 기대라든가 아니면은 불안 요소 아니면은 또 잘하면 잘한다 나는 이 과목을 잘하니까 괜찮아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은 경험이 부족해요. 실제적으로 중학교 첫 시험에서 시험을 보게 됐을 때 애들이 많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 과정은 저희가 이제 내신을 하게 된다면 지금 기말고사가 되겠지만 중간고사도 똑같이 2학년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2학년은 기말고사 보듯이 중간고사를 똑같이 범위를 저희가 책정하고 준비를 해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아이가 소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갑자기 조금은 어려워진 국어적인 공부에서 우리 아이가 거기서 괜찮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리 확인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과 진도 학습도 똑같이 나가고 과제도 내주고 테스트도 보고 그리고 학원에서 자체적인 시험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똑같이 내신 준비하듯이 이미 어차피 사야 돼요. 1학기 책이니까. 그래서 학교별 교재, 평가 문제집과 자습서 등을 구매하고 학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시험 대비 자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우리는 수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표는 이제 학교별로 저희가 이제는 대비를 한다라는 시간표를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는 그 중3 애들이 고1이 됐을 때의 그 어려움은 더 커요. 시험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근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중1 애들도 그냥 시험 공부 뭐 중1 때 그렇게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그렇게 비중있게 공부를 하지 않다가 아 시험을 본대.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국어 시험 초등학교 때 봤던 거 아니면 중학교 때 내가 해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2는 시험이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처음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좋은 기회냐면 이렇게 한번 내신 시험을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보고 나서 아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구나 아 이 시험을 좀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클리닉 시간에 기말고사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시험을 잘 봐야 하는데 뭔가 부족할 수 있음을 미리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2 아이들은 저희는 전부 학원으로 와서 일단은 이 내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테스트도 받고 똑같이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 또 선생님들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아, 이 아이가 성실한지 아니면 성실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 아이에 맞게끔 아 얘가 별로 성실하진 않았으니 기말고사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아이들을 케어해야겠다라는 어떤 기준이 마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똑같이 2학년은 똑같이 중간고사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준비하고 그리고 테스트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이미 이제는 나라의 발표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학원 같은 경우가 이제는 뭐 이용 제한을 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좀 더 풀리고 점점 아이들이 이제 개학도 되고 학교로 가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4월 25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저희가 진행을 하니 혹시 아 우리 그 온라인 학습이 많은 준비를 했겠지만은 아직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을 때 저희들이 그런 어떤 교과적인 내용에서 결손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여기에서 똑같은 어떤 수업 시험 준비를 해봄으로써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다. 라고 하고 우리 아이들의 장단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는 이 중학교 2학년 첫 시험 우리 아이들 첫 시험 볼 학교들은 어떤 유형으로 시험을 내는가 라고 보면 되는데 아 글자가 좀 잘 안 보여서 자 물론 이 내용도 저희 그 카페에 같이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머님들이 다운로드 받으셔도 보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진으로 그림으로도 올려 드릴 테니까 사진으로 어머님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그 학교별로 이제는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분석하신 내용을 보면 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봤더니 수지 중, 뭐 성서 중, 성복 중, 정평 중, 이연 중 이렇게 있는데 학교들이 이제는 그 난도에서 보면 거의 다 이제 중간쯤 하는 거죠. 아주 옛날처럼 아주 어려운 학교는 없어요. 그리고 첫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는 그냥 아 이건 평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학생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 아이들마다. 좀 쉽게 풀어내는 학생들도 있고 준비를 잘했던 애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이제는 이런 시험에 조금 더 취약한 학생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수지중은 자 외부 지문 같은 건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술형이 이제는 들어가게 되죠. 아이들이 특히 또 논술형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시험 보고 와서 논술형은 일단 다 맞은 걸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뭔가 내가 생각한 답을 썼고 그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항상 시험 결과가 나오면 많은 감점은 논술형이나 서술형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객관식이야 뭐 이미 답을 아는 순간 점수가 나오는 건데 본인 애들을 보면 항상 몇 점이니 그럼 뭐 객관식 한 개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면 다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100점이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서술형에서 논술형에서 엄청난 감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습해보고 써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지중은 논술형 문제를 반드시 출제하고요. 자 학생들이 조금 더 시험 대비를 꼼꼼히 했던 학생들이 잘 풀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성서중학교 같은 경우도요. 성서중학교는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항상 봤을 때 성서중학교는 논술형에서 감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논술형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 성복중학교도요. 그 서술형이 어렵게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교과학습을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고 대신에 객관식 문제는 평이하게 내면서요. 자 외부 지문을 출제한다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 외부 지문은 내가 배우지 않은 것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슬쩍 흘려준 것인데 그것을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성 있게 공부해야 되고 그 외부 지문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지문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길래 나오는가에 대한 학습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더 센스가 있는 학생들은 이 지문에서는 이 지문과 이 본문은 이런 연계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겠죠. 그리고 다른 작품이 나오더라도 그 연계성에서 출발해서 아이들이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평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원래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지지역에서 정평중학교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평중학교 학생들은 평상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수준이 좀 높아요. 문제의 수준이.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가 없고 중상 수준에 대한 까다로운 문제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부 지문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교과서를 외우는 그런 학습이 아니라 개념부터 해서 거기서 제시되는 말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지문에 적용할 수 있게까지 돼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면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충분히 공부에도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요. 중학교 시험은 어렵게 내야 한다라고.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크게 너무 이 격차가 커지니까 아이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뭐 국어 시험이 또 어렵게 내면 또 한없이 어려워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그 성취도를 받았을 때 잘못 받게 되면 이제 진학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연중학교도 외부 지문은 꼭 내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까다로운 보기로 문제를 출제하고요. 서술형이 없는 경우 시험이 있습니다. 없는데 뭐 이번에 뭐 기말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서술형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거기서 그 객관식 비중이 크더라고요. 점수 비중이. 그러니까 서술형은 2점도 주고 1점도 받을 수 있고 한데 감점이 마이너스 1점 이런데 이건 하나 틀리면 4점, 5점 이렇게 되니까 좀 더 배점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잘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정중학교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문정중학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문정중학교는요 특별하게 어렵지가 않아요. 시험 자체가.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나도 잘 보고 다른 애들도 잘 본다는 거겠죠. 그러면 뭐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성취도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시험을 매번 문정중학교에서 점수가 잘 나온 학생들의 데이터와 일반적으로 좀 어렵게 시험을 공부했던 학교들을 비교해서 애들이 이제는 같이 이제 수능적인 요소에서 만났을 때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정중학교 학생들은 반드시 이렇게 꼭 문정중학교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뭐하지만 그냥 약간 쉽게 출제되는 경향을 가진 학교들은 반드시 그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그래도 이제 국어적인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국어는 뭐 지금 뭐 제가 지금 중3을 하고 있지만 지금 중2의 시험에서의 내용으로 봤을 때도 문정중학교 이 기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편하게 잘 학습하면서 가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우리 아이들은 좀 쉽게 출제되는 학교의 경향의 아이들은 진단평가 같은 것들을 꼭 한 번씩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신촌중학교는요. 외부 지문 많이 내고요. 그래서 조금 얘네들도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라서 공부하면 되고요. 자, 한빛중학교는 그 서술형을 어렵게 냅니다. 그리고 채점이 칼같아요. 중요한 건 서술형이 어렵더라도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채점을 해주면 괜찮은데 굉장히 칼같이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조금씩 다 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시험의 그 총평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중상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그 제가 봤을 때는 문정중학교가 조금 더 평이하다. 상대적으로 정평중학교가 좀 더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객관식은 평이하지만 대부분 서술형에서 이제 감점을 당하면서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2의 첫 번째 시험에서 일단은 먼저 한번 시험 보고 이렇구나 우리 아이가 조금 이런 게 부족했구나를 느꼈을 때는 이미 성적이 나온 다음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 아이가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이게 또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학에 관련해서. 그러니 미리미리 한번 체킹해보고 연습해본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내신에 대한 준비, 중간고사에 대한 모의 중간고사를 봐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2가 첫 번째 시험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떤 그 교과학습적인 측면에서 시험 대비를 해보고 그걸 준비해보고 그거를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학년입니다. 3학년은요, 가장 중요한 건 클리닉입니다. 제가 이제 담임이기도 한데 클리닉을 진행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겨울 방학부터 해서 계속 개별적인 클리닉을 진행해서 개별적인 아이들의 역량적으로 봤을 때 점점 서로 다른 클리닉을 진행해요. 그래서 또 빨리 하는 애들은 좀 많이 나갔고 천천히 하는 학생들은 또 차근차근 나가고 있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4월, 5월 뭐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문법입니다. 그래서 뭐 4월, 5월뿐만이 아니죠.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 4번이 전부 문법이 가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문법이 들어있죠. 그런데 제가 와서 문법을 지금 열심히 열을 올려서 동영상까지 돌려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시키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체감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뭐 애가 체감을 못하면 저희는 뭐 무한 반복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아마 겨울 때까지는 한 문법을 한 세 번 정도는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말들이 이런 말이구나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을 때 그걸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자, 물론 그러면 5월에는 6월에는 내신 대비 안 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중3은 또 내신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2학년 때 내신을 굉장히 힘들게 받아왔던 학생들은 조금 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능 국어에 관련된 클리닉을 계속 진행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원하면 교과 선택 클리닉으로
이렇게 두 갈래로 선택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말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부담감이 있거나 이렇다면 그 아이는 클리닉 인원이 없어요. 1:1 또는 1:2 정도에서 우리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아이가 그 기말고사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고요. 앞으로 또 고등학교 가서 솔직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입이죠. 물론 당장 고입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까 맨 첫 페이지에서 만난 아 우리 여기서 다시 만나세 이런 학교에서 만나세 할 수 있거든요. 어딜 가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이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다 잘할 수 있으려면 그 근간의 시간이 중3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겨울은 좀 늦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그래서 여름방학부터는 다 고1 예비고1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거겠죠. 근데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본인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수업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진도를 나갈 것이고요.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독서는 계속 진행이 돼요. 3학년도. 그래서 지금 3학년도 계속 준비하고요. 지금 여기 제목이 이제 아는 만큼 준비한다인데 누가 준비를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알면은 뭘 준비한다? 아닙니다. 이거를 준비시켜주는 사람이 알아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제가 이제는 고등부 수업을 했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이것이 필요해 라는 것이 보이니까 그 아이들이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뭐 학교 시험은 잘 받아요. 학교 시험은 뭐 저는 뭐 90점 항상 넘어요. 이런 애들은 저희 진단평가 보면은 격차가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얘가 약간 암기형 스타일이니까 이걸 약간 개방형 수능형으로 좀 바꾸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과제 자체가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클리닉 자체가. 그래서 그 아이를 지도하는 사람이 또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항상 진단평가 보고요. 마찬가지로 4월에는 교재에 책, 독서를 꼭 한 권씩 넣어줘요. 4월까지는 중학교에서 필요할 만큼 읽죠. 그리고 아이들이 입시에 관련돼서도 필요한 책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읽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5월이 되면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5월까지 같이 도서를 하고 그 다음에 독서 시간에 이 두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2주에 한 권씩이죠. 그리고 이 대놓고 비문학이라는 저희 올가 교육에서 그냥 이제까지는 논리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그 어떤 사고, 논리력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다면 이제는 뭐 입시 제도가 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아예 비문학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끝장을 보자. 그래서 1년의 교재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그래서 아이들이 비문학을 잘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업을 1시간 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낄 거예요. 문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비문학은 뭐 저는 읽는 대로 잘 풀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배신은 뭐였다? 비문학이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능에서. 결국 비문학은요. 학교 내신보다는 확실히 수능에서의 변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왜 그러면 그렇게 잘했던 애들은 왜 항상 그 비문학에 무너졌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냥 문제만 많이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문제 풀었는데 이렇게 고쳐보면 답이 보여요. 그런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게 실전이죠. 실전에 가서는 내가 고쳐서 다시 맞는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문학에 대해서 좀 더 노골적으로 그냥 문제를 맞추기 위한 그런 독해 분석 연습을 하고 실전에 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7월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또 독서를 두 권 정도 더 합니다. 이것은 뭐 중3 아이들이 중학교 때를 생각했다기보다는 천천히 읽어서 얘들아 나중에 그 고등학교 가서 쓸 수 있는 약간 수준 높은 작품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고입에 고등학교 가서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교과 영역 또 비교과 영역 모두 저희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중3학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면 정규 수업은 크게 보면 독서와
비문학과 수능국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년별 클리닉, 소수 클리닉으로 진행을 해서 아이들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중3 애들은 좀 컸는지 지금 코로나지만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이 거의 95% 등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 코로나는 금방 또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금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워낙 수칙을 다들 잘 지키고 다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또 학원 나름대로 충분히 방역도 하고요. 우리 마스크도 쓰고 저는 지금 오늘 이거 하면서 유일하게 지금 마스크를 벗어본 것 같아요. 학원에서. 그래서 항상 수업에는 저희도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하면 1대1 그 영상으로 클리닉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님들이 지금 이 시기가 자 누구에게든 다 똑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더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올려드린 내용들은 좀 더 이제 내용이 잘 안 보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그 학원으로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카페에서 그런 어떤 다운로드 받으셔서 아니면 저희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들어줘도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학원에서 배웠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